철주의. 아, 나이 먹으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변할지. 가.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저 같은 케이스는 되게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 아닙니까, 검사관님? 상체에 몰려 있고 오른쪽에 더 몰려 있어요. 오른쪽에 몰려 있고 그렇죠. 극단적인 다이어트 상황에 잠도 못 자세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코가 엄청 굵으세요. 아, 약간 팔만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굵은 거예요. 역시 차이가 많이 육안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일단 인바디 측정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그리고 저 인바디도 인바디. 와. 여기 서문님 권력금 몇 나오시죠? 제가 41인데 41? 46, 47 듣고 놀랐습니다. 40만 넣으면 되죠. 뭐가요? 권력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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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라도 잘 나오니까? 네, 잘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근육에 수분이 몰리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재고 싶은 게 목표형이 아니시네 지금. 자, 970 모델 최신 모델입니다. 사실 오늘 늦은 것도요. 네. 지하철에서 피다가. 네. 날라가서. 맞아요. 가벼우셨겠는데요. 지방으로 나와요 그런 거 다. 음식물이라던가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인바디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인바디 잘 나오겠다고 막 물 엄청 마시고 재시는 분.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물 많이 먹으시면은 그거 지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 바로 먹고 재면 다 지방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이게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 아니 혈관이 혈관을 보세요 혈관. 혈관이. 여러분 혈관도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나이 먹으면 키가 줄던데. 네, 내려오신다고요? 자르시죠. 76.8. 2mm를 좀 채웠어야 되는데. 발뒤꿈치 끝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령은 만 나이를 넘겨주세요. 동일 나이대와 비교할 때 굳은 살도 차이 있습니다. 굳은 살? 굳은 살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전극 접촉이 불량할 수 있죠. 근데 크게 상관없으실 겁니다. 힘을 줍니까 빼니까? 주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어떤가요? 백관장님 몸 벌써 기대가 돼요. 이런 데이터 굉장히 흥미롭고. 아 그쵸 그렇죠. 3% 나왔는데? 최저가가 나왔네요. 3%도 안 나오니까? 저희가 인바디 안에서는 3%가 최대 최저로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82.5kg에 어차피 출력하죠. 네. 추운데 이제 입어도 될까요? 이게 조사장비라서 조금 걸려요 측정하는데. 네. 아무래도 아 오래 걸릴수록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아무래도 키가 제가 2mm를 줄였던 게 뽀록이 났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결과를 이런 데이터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와 좋은 방향입니까 안 좋은 방향입니까? 그거는 60초 뒤에 물어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인바디 측정하시면 가장 먼저 관장님 어떤 걸 보시죠? 인바디 점수 봅니다. 점수 보시죠. 네. 점수 보시고 또 근육량 체지방. 자, 인바디 점수가 오케이. 자, 100점 넘는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전에 김성환 선수님 오셨을 때 그때 한번 입고는 아, 그분은 몇 점 나오셨습니까? 100점 나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예. 제가 보는가? 와, 102점이 와,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자, 우선 스타트가 좋습니다. 네. 점수는 일단 100점 만점에 102점이 나왔습니다. 고력근량 보시면 네 46.1이고 140%에 해당하는 남들보다 40%가 근육이 많다는 거죠. 아... 그렇죠. 팔 두 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일반 남성에 그렇죠. 비해서. 팔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저희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이렇게 삼각형. 네 이 넓이가 클수록 사실 좋은 건데 네. 거의 이거는 뭐 나눠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큰 삼각형을 전 처음 보네요. 아 미리 말씀드리시지만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안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수치가 네. FFMR의 수치가 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Fat Free Mass Index라고 해가지고 제지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지방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몸에는 이제 신체 구성 요소 중에서 지방이 있고요. 네. 지방을 제외한 제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제한 게 이제 이 FFMI인데요. 25.6kg 나온 거는
이건 보디빌더 중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 진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외람되지만 네. 여기서 제가 약물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30kg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상태로도 모두가 바라는 거 상태예요. 진짜 부러워할 몸인 거죠. 저도 아까 딱 상 탈의하셨을 때 이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와 이게 어디 가서 운동한다 말 못하겠다. 몸개가 줄어들고 이 보디빌더랑 또 다른 몸이에요. 아, 보디빌더 그 외형적으로 이쁜 몸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인간 경기인가? 인간 경기. 특수부대 같은 약간 몸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부위별 분석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관자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오른팔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5.83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무게인가요? 킬로그램입니다. 네. 아, 예전에 5.83kg. 몇 킬로 나왔어요? 6이 넘었다고요? 그것도 3점대거든요. 그렇죠. 네, 3점대. 많아도 3.8 정도? 확실히 줄긴 줄었구나. 예전에 네. 97kg대 쟀을 아. 때가 6.3인가? 그렇게 와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일반 운동하신 남자분들도 다 넘기 힘들거든요. 3점 후반대 이 정도 나오는데 5.83이나 5.24 같은 수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상하체가 약간 불균형 있으시죠? 그렇죠. 코어까지는 좋으세요. 아 코어 괜찮게 나와요. 코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보시면은 여기 근육량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역 피라미드네요. 어 그렇죠. 하체 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하체 근육량도요 표준보다 아득히 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하체도 좋고 상체는 말도 안 좋다. 말도 안 되게 좋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 차이면 저희 상하체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상체가 극히 발달돼 있다. 하체는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상체는 말도 안 되게 발달돼 그렇죠. 있다. 위안이 됩니다. 내장지방 단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면역력도 관련이 있고요. 체온 유지 기능도 관련이 있는데 네. 내장지방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장지방은 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연령에 상관없이. 네. 근데 관장님은 지금 거의 0에 가깝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배꼽 부위를 네. 횡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는 그런 건데 네. 위에서 봤을 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5인데요? 단면적인데 5제곱센티미터 나온 거죠. 보통은 한 5, 60, 70 정도 나오시는 그치.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이 40이잖아요. 40대에서 제일 날씬하신 분이 한 이 정도 되고 40대에서 조금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이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준치 바깥에 있으신 거죠.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도 없고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규격 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중앙. 근데 왜 복근이 안 나와요? 복근 모양에 따라서 조금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긴 네.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제일 약한 게 복근이더라고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근데 근육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서 보디빌더 분들 하면 나오겠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체지방량이면 근데 아까 저희가 딱 집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진짜 와 그냥 살이 안 잡혀가지고 못 잡겠더라고요. 열심히 바로... 힘주고 있었어요. 손톱으로 꼬집어야지. 오 안 잡히는데? 진짜 안 잡혀. 어, 꼬집는 느낌인데? 잡으려고. 아니 살이 없으신데. 진짜 그냥 이게 와 이게 진짜 드라이한 상태거든요. 스킨 자체가. 스킨 자체가. 와. 이거 스킨폴드 캘리퍼로 집어도 겉에만 맴돌다가. 완전히.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표준 범위라고 하거든요. 네. 세포 내수분과 외수분 모두 지금 표준 범위 안에 어 표준 범위 바깥에 있네요. 근육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 표준 범위를 뛰어넘으신 거죠.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거죠. 아 좋은 겁니까? 근데 이 표준 범위도 한참 위에 있네요. 지금 제가 봤는데 동맥이 있고요. 이 정맥으로 나가는 거죠. 피가 네. 영양소를 이제 이쪽에 흡수를 하고요. 네.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인체는 네. 이 안에 있는 수분을 저희가 내수분이라고 합니다. 네. 바깥에 있는 수분은 외수분. 네. 이 내수분과 외수분 비율을 저희가 외수분 비 분석에서 나타내는 건데요. 네. 374잖아요. 네. 되게 건전한 수분 밸런스를 갖고 계시다. 아, 그러니까 뻥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아, 뻥 근육이 아니다. 차 있다. 그래서 복수 환자라던가 신장 질환자 이런 분들 보시면 저사양 장비로 재면은 골격근량이 되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외수분까지 다 골격근으로 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아무 재보면은 4가 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위상각이라는 건데요. 네. 7.4. 7.4요. 일단은 7.4면은 저희가 30~40대 남자를 평균으로 봤을 때 거기서 6에서 7이라고 저희가 평균을 말씀드려요. 네. 7.4도 충분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위상각이라는 것은 세포 내의 건강도 이 지표가 높아야지 그 세포막의 구성도가 높고 그 영양 공급에 따라서 이 건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 그처럼 지금 식단을 한다든지 운동량이 많은 그런 상태에 영향을 좀 받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저희가 최소한의 지방은 필요로 하거든요. 네. 간단히께서는 그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방이 좀 더 그렇죠. 생긴다면 오히려 위상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만 했을 때도 그래도 나쁘진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고 그렇죠. 수면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지금 했는데. 지방이 2.5kg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팔 근육량이 5.8인데도 네. 이 절반에 달하는 지방밖에 몸을 구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직 그만큼이나 나왔단 말이야. 더 빼시면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거 좀 제 댓글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방이 뭐 3% 미치되면 죽어요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뇌도 다 지방이고요. 뇌를 뺄 수 없어요. 지방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필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장이라던가. 그러면 이거에 좀 명확한 기준이 조금 있으면 저도 앞으로 맞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방은 피하지방, 특히 피하지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날 때나 몸이 어떤 급격한 냉각을 필요할 때나 이런 거에서 체중 체온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면역력에 관련해서 면역세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계가 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지하면 2%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요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관장님은 이 상태에 적응이 되신 거예요, 몸이. 원래는 지금 당연히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원래 그거 못 견디고 다시 이제 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 거지. 그렇다고 그게 100% 컨디션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5%? 네, 5%로 하시죠. 5%로 하시죠. 좀만 더 4에서 5? 네, 그렇게 하시죠. 5%로? 네, 5%로. 5% 괜찮습니다. 네, 5% 딜. 좀만 더 섭취해주세요. 그래도 일단 위상각 수치 자체로는 아주 좋은 편이죠. 또 게다가 이제 40대시니까 평균적으로 6에서 7의 값을 가진다 할 때도 7.4면은 평균에 상회하는 것이다. 20, 30대 분들도 7.4 안 나오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 부위별 위상각인데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팔, 왼팔이죠. 네. 오른팔, 왼팔이 동일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원래 여기서 봤을 때 근육량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네. 각 팔에 있어서 각 팔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건강도 구조적인 완성도는 아주 좋다. 밸런스가 아주 좋다. 일반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좌우 차이가 이게 0.5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불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왼팔도 좋아요.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측정 불가 나왔죠? 몇 시죠? SMI? 11.2. 자. SMI 수치가 이제 팔다리를 저희가 근육량을 해서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이제 스켈레톤 머슬 매스라는 값인데요. 네. 적정량의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연령별 평가지 지표에서 평가가 되질 않아요.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11.2잖아요. 네. 저희 11이 지금 최대 수치인데 네. 그걸 뚫고 나가신 거죠. 지붕 그 뚫었네. 네, 지붕 뚫으신 거죠. 자, 노말이 7이에요. 네. 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근황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보디빌더 분들은 보통 몇 나오시나요? 보통 9 정도 나옵니다. 9에서 10. 더 높은 거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체육관 가가지고 보디빌더 분들 대상으로 물론 비시즌이긴 했지만. 근데 SMI는 시즌 비시즌 상관이 없거든요. 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근육량 자체만 보는 거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엄청 많으신 겁니다. 아, 보통 9에서 10 정도 나오시죠. 그렇죠. 10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10 나와도 분량 진짜 엄청 많은 건데 11.2. 이거는 11.2는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지금 아득히 넘었죠. 이 기준에서 인간 병기다. 인간 병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장지방 결과지 거꾸로 밑에 박혀 있죠. 평균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한 40에서 한 60,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5가 나왔습니다. 5. 이건 남들보다 내장지방이 10분의 1, 1 이하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내장에 있는 필수 어떤 지방 성분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거의 0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인바디 기계로 쟀을 때요 네. 내장지방 레벨이 5가 나왔었어요. 5면 딱 평균이니까 대략 그렇죠. 대략 한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70 정도 나왔었겠네요. 평균적이라고 보면 돼요. 1 진짜 나오기 힘들거든요. 보통 2 정도 나오는데 1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정도 되면 1 나올 수 있죠. 1 충분히 나오죠. 또 제가 보기엔 1이 최소라 그런 거지 0.34 되지 않을까요? 단계로. 그렇죠. 0.34. 진짜 레벨로는 지금 1 이하야 내려간 것 같아요. 내향제만 레벨은 저사양 장비에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그런 거 기준이 제가 만든 건데 실제 실측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는 측정 불가래. 그렇죠. 그렇죠. 저사양 장비로 측정할 수 없는 내향제만인 거죠. 그나마 고사양 장비라서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아주 놀라운 결과지 해설을 드렸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 네, 그렇죠. 너무 이거. 많은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최장으로 저희가 줄인 거예요. 아까 사실 그 이번에 예전에도 뭐 팔씨를 1회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백성에 약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그럼 내가 지금 네. 써보면 알겠네. 써보면 써보고 한번 오시죠. 그렇죠. 비교만 한 게 없죠. 네, 전과 후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확실히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렬 선수의 그 노력을 못 들으셨지 않았을까. 아, 5시간, 6시간을 걷고 운동에 그 투자하는 그 열정, 그 노력들을 생각해보면 이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되게 헤맸거든요. 한 달 반? 식단이나 이런 칼로리도 그렇고 그래서 근육량이 42kg대로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끌어올린 상태에서 식단이랑 구성 맞추면서 네. 조금씩 계속 지방만 깎아나가는 걸 데이터를 찾았거든요. 저 결국엔 측정 데이터 바탕으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컨디션을 찾아가는 그게 거. 제일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 인바디를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체 어려서부터 제 상체 발달이 되게 잘 됐어요. 타고나셨다. 아, 그렇죠. 타고난 상태 그 정도. 동창들도 다 기억해요. 쟤는 팔이 왜 저러지?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도 80 될 1등이었죠. 아, 그냥 그 원래 운동 안 하고 6개에서 1등이었죠. 아, 운동 안 하고 그렇죠. 그때 운동 안 하셨죠. 전 중학교 때부터 RM을 들었습니다. 아, 운동은 하셨는데. 네. 아, 재능과 초등학교 때도 1등이었고. 초등학교 때도 유치원 때도 그냥 힘세네.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네. 저희 형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운동을 하고 그 머리를 감고 목욕탕에서 수건을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형이랑 저랑 3살 차이거든요. 아. 저는 중학생이었고 그때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형 친구들이 저한테 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겠고 형 저 성렬이에요. 그랬더니 삼촌인 줄 알았다고. 팔이 이렇게 크고 상체가 이런 애가 머리 거기 이렇게 털고 나오니까 형 친구들이 다 저한테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었어요. 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그 당시 세 살은 되게 엄청 많이, 크죠. 많이 나는 학창시절에서 한두 살 때가 되게 큰 거 같아요. 왜 문제가 있나 내가? 고령년인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 이제 인바디에서 강력계 지금 시연 테스트 하고 있고 네. 각근력계랑 뭐 각근력계는 자신 없는데 바본데 아니 한번 원활엔도 한번 저희 자동화 기계로 한번 측정해 보시는 알겠습니다. 아, 온 김에 한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관장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와. 보시죠. 됐다. 가자. 오, 뭐야. 오, 잠깐만. 흉축돼 있는데요, 진짜. 아니, 여기 조명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 렛츠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와 카메라 안 담기네 이게. 와, 자꾸 열받게 하면 한번 꺼낸다. 고! Let's go! 하나 자 좋습니다. 끝까지. 어우 헛걸이 회장님의 공간입니다. 상사라고? 와 립근이 그 비쌀 무늬가 있어요. 팔씨름 같은 경우도 순발력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관장님? 초들끼리 모이면 네. 케이크 끝나면 바로 초콜릿 집어. 그러네. 항상 1등 했는데. 0.358.